빙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미입니다. 자, 오랜만이에요. 에픽세븐 영상입니다. 예, 오늘 에픽세븐 뽑기 준비했고요. 신캐가 나와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뽑았던 무트가 캔, 여러분들 만렙을 찍었어요. 60, 50에서 60을 올려고 만렙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개사기입니다.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예, 오늘은 신캐 바로 크라우가 나와서 5성이죠? 요걸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282개를 준비했고요. 나올 때까지 뽑을 거예요. 예, 말하면 나올 때까지 뽑고, 그 전에 나오면은, 예, 뭐, 다른 거 뽑고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일단 크라우의 확률입니다. 자, 크라우 확률은 일단 0.8%. 그 다음에 같이 확률업인 코르부스의 2.4%네요. 요거 바로 뽑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아, 그리고 월강도 한번 뽑아볼 겁니다. 예, 월강 수환까지 한번 마일리 채워서 그렇게 가볼게요. 가죠! 자, 시작이 중요하겠죠? 빠르게 갑니다. 삼성이네요. 자, 버리구요. 삼성 아티 중에 여러분들 또 좋은 것도 있죠? 한두 개. 그것도 뭐 나오면 좋은데. 아, 미스 티체인네. 얘도 뭐 초반에 키우긴 좋아요. 근데 저는 안 키웁니다. 자, 저는 안 키웁니다. 세 번째. 아, 쿠룰. 얘도 초반에는 좋은데 아밍 전에는 좋고요. 아밍 있으면 아밍 키우시는 게 좋아요. 아, 삼성만 나오네. 포로라이즈. 마돈삼만 나오네요. 아하. 자, 이번에는 야, 4성입니다. 자, 4성 나왔구요. 누구세요? 와, 아밍. 아, 아밍은 제가 키우고 있죠. 예, 아하, 키우고 있는데. 아밍 나왔네. 아밍 뭐 좋지. 크라우가 나와야 되는데. 자, 나 침판 넘어가구요. 자, 벌써 30개 태웠습니다. 많이 썼다. 아, 쿠아로즈. 예, 아티. 딴다단 제발. 아, 네, 목모랑씨 얘도 이제 초반에 힐러 없었었는데. 아, 저는 솔직히 데스티나가 좀 먹고 싶거든요. 데스티나 없이 시작해서. 아, 정말 아직도 좀 고통받고 있는데. 아하, 요것도 토템.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아, 도살부대원. 얘는 그래도 좀 뭐 쓰일 수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모으고 있는데요. 아, 또 토템. 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혹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기대해봅니다. 아, 알렉사. 얘도 뭐 초반엔 좋죠. 예, 초반엔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안 쓰지. 아, 무카차 안 써요. 하하, 안 나오나요? 좋은 거 좀. 와, 나이스! T5성입니다! T5성 진짜 시구름 나왔고, 다른 거 제발! 누구세요? 오! 뭐야? 아, 자, 요거 신성한 인생. 아, 사망시 부활. 15%로 부활이 있는데. 아, 요거보다 이제 4성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기사 그래도, 기사 T5성 그래도, 예, 이거 없었는데. 오, 나이스! 하나 먹습니다. 네네. 5성 아티 하나. 결국엔 나중엔 또 아티가 또 다 필요해가지고. 저게 풀강하면 이제 또 100% 부활이라서. 근데 풀강하기가 너무 힘들죠? 일단은 뭐 부활 하나 먹었고. 이야! 자, 5성 아티 또 나옵니다! 자, 5성 아티 이번에는 제발 누군가요? 안 겹치는 거, 겹치지 않는 거 주세요! 오! 와, 아, 요것도 이제 기사 아티로서, 예, 요것도 이제, 기사 아티 5성인데, 다른 아군 픽 역시 10% 확률로 자신이 반격. 이게 반격이 들어가는데, 요게 조금, 몇 명은 좋은데, 뭐, 그래도 괜찮네요, 기사. 뭐, 그래도 뭐, 괜찮지. 기사 뭐, 크라우크 많이 나오네. 아, 조커. 조커도 은근 평가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는데. 아티팩트 없는 건데요, 이거? 도감 채운 거 보면? 아닌가? 자, 삼성 중에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알맹이 같은 거. 요거 제가 없었는데. 아씨. 삼성한테 다 채웠네, 이제. 아, 조커 또 나오고요. 빨리 갈게요. 아, 카마인도 이제 키우다가 안 키우는데. 아, 자, 영웅 정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바로 다시 뽑도록 하죠. 네. 일단은 100개 뽑았고요. 100개 사용했고 82개 더 남았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시죠. 아, 계속해서 삼성 도살부대원 또 나왔고요. 예. 도살부대원. 아, 알렉사도 아까 나왔었는데 또 나왔고. 네네네. 삼성은 이제 오 4성입니다. 자, 없는 거. 자, 코르부스도 없긴 한데. 아, 아티네요. 자, 아티가 어, 무한의 바구니. 아, 요거 좋아요. 무한의 바구니 사수. 네, 사수가 끼는 것 중에 요것도 이제 한 1, 2티어 정도 되거든요. 어, 아군 다른 아군의 협공이 증가하고 협공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 요것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아티가 좀 많이 나오네. 확률업 애들 안 나오고요. 예, 네, 확률업이 나와야 되는데. 비망록. 오, 이 아티팩트 또 없는 건데요. 아, 이거 없나나? 이거 있지 않았나? 어, 아닌가? 톰파. 오, 5성 아티 또 나옵니다. 5성 아티만 오늘 3개째 아티만 나오네요. 자, 뭔가요? 아, 오! 야, 이거 좋죠. 자, 윈드 라이더 이거 좋습니다. 어, 리안나는 안 났네. 도적거. 변신하는 거, 요거. 어, 괜찮죠. 도적도 좀 먹어야 되네, 좋은 애를. 네, 키울 애를 좀 먹어야 되는데. 아, 팀만 좀 잘 나오고요. 일단 영웅은 없습니다. 어, 4성 좋습니다. 4성. 자, 4성 영웅. 와, 아유, 실크. 예, 이거는 없는 사람 없죠. 어, 실크 있습니다. 자, 없는 걸 좀 먹고 싶은데. 아이고, 안 나오네. 130개 남았습니다. 벌써. 어우, 너무 빠른데. 토템 확실히 뽑는 게 재밌긴 한데 너무 빨라요. 오성용 하나. 아, 안 되나. 크라우 저격 실패인가요? 자, 아직까지 뭐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큐브 아티팩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티가 엄청 많이 나오네. 어, 네모나스 얘는 안 씁니다. 아, 여명의 검 이것도 안 쓰고요. 제발. 아, 왕궁 병사도 안 쓰고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5성 하나만 주세요. 아, 제나 데스티나라도 좀 나오면 안 되나? 아, 진짜 데스티나 너무 먹고 싶네. 오, 4성. 아, 4성. 그래도 4성 좋지. 4성도 4성 아티가 아, 사수에 아, 요거 세 개인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요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조건부로 해서 괜찮은데 조건부로가 괜찮은 거죠. 자, 87개 남은 거고 네모나스까지. 자,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네요. 아, 에노트까지. 예,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어제 저번에도 맞죠,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걔 레전드였는데 이번에도 혹시 모르지. 리마네. 리마 리마 확실히 삼성이 좀 많이 나옵니다. 키리스 얘네들 전부 다 이제 또 각인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없는 걸 먹고 싶어요. 제 용이 5성이 좀 많이 없거든요. 태생 5성이 거의 뭐 두 개밖에 없는데 헬가 확률이 좀 많이 낮긴 해요. 오, 왔습니다. 아티네요 또. 아, 근데 5성 아티 또 나왔네. 씨, 아, 티만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 듀란달. 야, 전사 거 다 먹네. 에이, 야, 듀란달까지 먹습니다. 어제는 또, 아, 저번에는 식으로 먹었는데, 이번엔 듀란달까지. 5성 아티. 5성 아티 몇 개째인가요? 4개째인가요? 와, 많이 나오긴 하네. 나머지 10번은 여러분들, 그냥 소환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냥 소환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 아니라 9번이네. 미스티 체인. 저 크라우 말고 다른 것도 지금 솔직히 먹어야 돼서. 어, 미역의 알. 아하하, 로즈. 몇 번 안 남았, 6번 남았네요. 어떻게 좀 안 되려나. 사성이라도. 아카테스라도. 저번에 아카테스 한결 때 먹었어요. 제가 힐러가 너무 없어서 지금. 어, 사성. 띠용. 어? 아, 로제 있습니다. 예. 지금 아밍 쓰고 있지? 어, 로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결국 확률
신캐를 먹지 못했고, 아쉽네요. 자, 리마. 자, 두 번 남았네. 제발. 와, 사성. 자, 사성인데요. 자, 사성 이번에는 누구세요? 어? 아, 슈리. 예, 안 씁니다. 예. 있는데 안 써요. 마지막 갑니다. 아, 오늘은 꽝이네. 오, 사성 마지막 그래도. 자, 사성 코리부스라도? 코르부스입니까? 코르피스입니까? 아, 또 로제. 뭐야! 여기도 로제, 저기도 로제. 자, 사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했구요. 아, 아쉽습니다. 마지막은 월강이죠? 아, 월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무투가 캔을 먹으면서 초레전드를 썼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바로 가도록 하게요. 3, 2, 1, 갑니다. 가자. 자, 제발 4성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성 이상만 제발. 아, 3성인가요? 각기병. 아, 뭐야 얘. 아로엘 얘 뭐야. 안 찾았어. 근데 누구지? 나 3성이고 90% 상철로 강화 해제, 생명력 비례 피해량 증가, 턴 시작 시 생명력 가장 낮은 아군에게 2턴간 보호마. 오, 뭐야. 야, 보호마 계속 걸 수 있겠네. 자신의 턴 시작하면은. 야, 뭐야. 보호마 거네. 대사 공격률 100%로 기절. 오, 확률이 높네요. 기절, 행동 게이지 감소. 오, 행동 게이지 뭐 감소도 있고, 기절도 있고, 보호막도 씌워주는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얘 괜찮나? 얘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5성 아티. 5성 아티만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아티팩트 공략이라든지 요런 걸로 또 에픽세븐 영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에픽세븐 영상도 또 많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